유정란이 안 보이지. 너야. 나는 내가 아홉 번? 신선남. 이렇게 써져있으면 유정인지 무정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빠꾸 빠꾸. 호텔. 잤어? 오, 드디어. 저 있다. 아, 뭐야? 아, 똑같아. 똑같은 거. 아, 안 돼. 장남의 거. 여기는 딱 이렇게 유정만 생겨나. 그러니까. 계란. 아, 똑같은데? 왜 똑같은 거야? 10원 더 비싸다, 형. 10원 더 비싸. 왜 다 이거지? 어쩔 수 없이 닭을 키워야 되나? 내 말이. 닭을 키워야 되나, 진짜? 유정만. 어떡하죠? 망했습니다. 대단하다. 저 좋네, 이거. 닭이나 키울까? 작전 변경, 닭을 키우기. 그래요. 어, 얘, 얘만 해도 충분할까? 연말이야. 10개. 2. 10개, 10개. 아, 10개야? 이렇게만, 이렇게면 충분하지 않나? 아, 이거 두 개 살까, 그냥? 이거 두 개 살까? 잠깐, 동물복지 인증 받았어요. 그러면 믿을만 하지. 가자. 뭐 이상한데? 아니 방금 부딪혔고 깨졌다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니 방금 이리로 오다가 이렇게 쳐버렸어. 뭔가 이상한데? 예, 맛있겠다. 어, 왜 이래? 안 빠진다. 어? 아니 형? 얘도 깨졌었네. 깨졌던 거야. 다 깨졌잖아. 아니야. 아, 이것도 깨졌잖아, 이것도. 그 아까 여기 있던 거야. 그래? 에 진짜 뭐 저기랑 너무 어때? 에 라면 너무 먹지 뭐. 아씨 그래도 두 마리는 뭐하죠? 촉촉하죠? 넣어봐요. 넣어봐요. 자유롭게 뛰어놀라고. 저기 뭐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 낫겠지? 세 개나 깨져버렸네. 아, 세 개도 많이. 오늘의 밥입니다. 메추리 키우려는데 메추리는 유정란이 없으니 닭이라도 키워야죠. 여기도 땅 없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깬 거야. 자, 지금 알들을 넣고 부화기를 돌린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2월 3일에 이 유정란들을 구입을 해서 부화기에 넣었고 지금 2월 10일이고 현재 지금 밤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고 여기 이제 알에 불을 비춰서 이게 얘들이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얘네가 이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턴을 켜가지고 비춰보면, 오! 보이시나요? 지금 얘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안에 핏줄이 이제 보이시죠? 핏줄 같은 게.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확인을 해볼게요. 총 17개가 있는데, 어? 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된 건가? 뭐지? 얘는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어, 얘도 됐어. 나는? 오! 역시 유정란. 그래서 유정란을 사야 돼. 지금 안 된 거는 일단 바깥으로 놔둘게요. 된 건가? 일단 빼. 오, 얘도 잘 됐네요. 지금 보시면, 네. 자,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부하 확률이 이제 낮거나 아니면 부하를 안 하는 그런 애들이고, 얘네는 대부분 부하를 할 것 같아요. 다시 얘네는 저 위쪽에 넣어주고, 네, 얘는 좀 애매하니까. 다섯 개는 애매하니까 일단 저렇게 놔두고, 얘네 이 12개 알들은 확률이 좀 있어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